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장중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 전략과 공략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는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은 장중에 궁금한 것들 또 방송 통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은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이 주식 닥터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먼저는 빨간불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 시각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덜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2509선 보합권에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들이 강하게 수급을 만들어내면서 0.24% 오름세 보인 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슈들로 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간만에 풍력 관련주들이 시세를 장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 영국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국내 해상풍력 개발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니슨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9% 이상 상승부를 켜내면서 1380원대 지나가 하고 있고요. 이어서 동국 SNC나 우리기술 또한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요즘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분간 좀 큰 이벤트들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연말 랠리를 하기 전에 좀 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어쨌든 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주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라고 바보가 아니겠죠. 비싸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내고 다시 밑에서 받아내는 분위기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밀어내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전 저점 인근에서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에서 조금 저점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3,300 이후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고 지금 니케이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우리 시장 특히 공매도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외인 기관들이 밀어내고 받아내는 움직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통상 증시가 올라가기 전에는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가장 먼저 받고 특히 외인들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기관들한테 던지고 기관들이 마지막에 개인들한테 던지면서 이제 상승 랠리가 끝나고 하락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외인들이 받아내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누르는 악재들,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나흘짜리 휴전이 펼쳐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증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팔 분쟁이 가장 큰 뉴스인데 그중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무려 46일 만에 나흘짜리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마스 잡혀간 인질 중에 최소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흘이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10번 이상, 한 12번에서 15번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음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화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나흘짜리 휴전이지만은 휴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은 다시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더해서 OPEC 플러스 강요 회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PEC 플러스가 열린다는 얘기는 감산을 한다는 감산 협의가 일어나거나 혹은 감산 기간을 더 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 CPI 발표 때 미국에서 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유가 하락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좀 당분간 OPEC 회의가 OPEC 플러스 회의가 연기돼서 감산에 대한 감산 가능성이 좀 낮았다라는 것들은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 어쨌든 간 우리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금리 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는 건 긍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여행주나 특히 뭐 항공주들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높아질수록 항공 수요가 떨어지게 되죠. 또 거기다가 유류 할증료 같은 것들이 붙기 때문에 실제 비용들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낮아진다면은 다시 항공 수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항공주들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정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최근에 미국 법원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자율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서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에 결함을 알았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흐름도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법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만약에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정말 알면서도 완전한 오토파일럿처럼 광고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기 때문에 물론 이게 법원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테슬라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제기된 게 2019년에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여기서 또 다시 또 상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가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볼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리스크들이 시장에 잔존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가 감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꼬리표처럼 달고 가는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부분, 확실하게 이슈가 소멸되지 않은 채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함께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또한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전문가님이 픽하신 오늘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니슨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영국 에너지 기업 두 곳에서 한국 해상풀력 기업에 1조 5천 정도 투자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좋은 뉴스가 전해지고 또 요즘 우리 시장이 워낙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선 테마들도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다 뭐 빈대 테마들도 한참 움직였다가 초조도체도 움직였다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 자체의 에너지나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화면 한번 보시면 유니스 같은 경우 사실은 적자폭도 좀 큰 상황이고 오늘 갭상승을 한 다음에 음봉을 내고 있는데 사실 걸릴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장기 이평선 241선 정도 인근에서 딱 찍고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번 내려와서 갭을 메운 다음에 다시 반등 구간으로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기후가 워낙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늘에 별 보기가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내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친환경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응복 나오고 한번 갭을 메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 추세가 나오는지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강하게 할 종목이었으면 오늘 맞고 장기 이평선을 뚫고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음봉이 떨어졌다는 거. 유니슨뿐만 아니라 동국 SNC 같은 경우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아예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추세를 계속 올려가는지 확인해서 추세 하단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함께 일단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을 메꾸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로테입니다. 현대로테도 뉴스가 있었죠. 코레일 철도공단 현대로템으로 구성된 철도 원팀 코리아. 거의 뭐 축구 경기 할 때 나오는 것처럼 원팀 코리아를 외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와 철도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MOU가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전 양해각서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자체가 실제로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높고 오히려 캐터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재건 테마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팔 분쟁하고도 엮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거기다가 통상 이런 식으로 재건주 같은 경우 한번 이벤트를 받고 최근에 많이 내려온 상황이 있다면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현대롯데 한번 자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까 음봉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슨 같은 기업들이 꾸준히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고 오늘 갭이 크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매도세가 훨씬 더 세다는 얘기인데 현대롯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주다가 지금 전저점 인근에서 한번 그 전에 오늘 뉴스 나오기 전에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통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000원대 인근에서는 지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력 이후에 반등 주다가 오늘 뉴스가 나와가지고 갭상승은 살짝 떴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고 현재 2%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재건 테마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나올 이슈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팀 코리아를 외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이 본격화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도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이고 있죠. 23,000원 선의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구간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AP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특징주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주로 가져올까라는 생각도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에 자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은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뉴스가 어쨌든 나왔죠. 우주항공청의 국회 통과가 청순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2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종목들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021년에 8억 정도밖에 안 됐던 영업이익이 2022년에 45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9월 까지 해서 56억 영업이익,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780%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0.4%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강하게 떴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화면만 보시면은 롯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지금 시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권에 있다가 돌아올리는 종목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거의 뭐 그림처럼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쌍바닥 초기에 잡았으면은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셔도 큰 게 무리는 없는데 좋은 건 차라리 속도감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17,000원 인근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물 소화하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괜찮고 또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괜찮지만 이런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약들이 남발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 공약들 남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항공 우주에 관한 미래 첨단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R&D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들면서 우주 항공 이야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선거와 관련해서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추세적으로도 괜찮고 쌍바닥 찍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늦어도 12월 안으로는 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도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 현재 차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특징주 이외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자리도 위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노란톡방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끝나고 네. 여러분들과 생방송 라이브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방송 중에는 소통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에 남겨주시는 질문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대답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이야기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내년 전망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정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까지 다채롭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팅방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찍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QR코드 창을 키지 않으셔도 카메라만 쏙 대고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좀 링크가 뜹니다. 신세계죠. 그래서 그런 걸 찍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저녁 오후 4시에 하는 라이브 강연에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도 무료로 온라인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저희가 상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예, 종목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순차적으로 들어온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가 17,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이 오가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껑충 뛰는 모습이 나왔지만 얼마 전엔 또 이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이다라면서 하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과 전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의 차트 모습은 어떨까요? 실적과 전망이 엇갈리긴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올라온 것을 차트에서 만약에 반영을 했으면은 주가가 올라와서 반영을 했으면은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은 현재 14,000원대는 작년 저점에 가히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하반기 성수기 때에 비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 중국하고 우리나라 감정이 좋은 상태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월드컵 예선했잖아요. 월드컵 예선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 팬들 중에서 손흥민 팬들이 이제 토트넘 그 유니폼을 입고 오니까 끌려 나가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끌려 나간 걸 보고 그리고 막 이제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찰 때마다 레이저를 쏘는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네. 확실히 아직도 한국과 중국 간의 거리가 멀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통상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 갔다 오기 전에 또 면세점을 네.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면세점 들렸는데 여기가 한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들어올 사람들은 꾸준히 들어오는구나라는 측면 하나. 둘째, 실적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차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 지점. 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이 종목 무려 862억 적자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에 552억 적자로 한 해를 마감했는데 22년에는 104억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1300억, 3분기까지 1300억까지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추세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대 정도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가져가 볼 만하다. 최근 항공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항공주도 한 지난달,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말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좀 기다리시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예 바닥을 잡고 돌아올리는 파동을 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맞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매수를 하셨던 가격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준다면 충분히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17,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0만 2천 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주셨어요. 사실 이 셀트리온 하면은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일단 합병 안정화로 이 본격적인 실적 기대는 한 25년도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항상 뭐 주가는 그 선반영을 하는 것이 통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안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10월에 13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3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어쨌든 합병에 대한 이슈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종 관문들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애초 회사에서 준비한 일정 규모를 크게 밑도는 70곳밖에 안 나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 최종 합병한 후에 내년 1월 12일에 재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병 구간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3사가 합병을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고 나중에 이 회사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한다는 일단 스케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합병을 하면 사실은 합병 이후에 나올 뉴스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약을 따로 합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뉴스도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안 움직인다 해도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한번 고비는 있을 겁니다. 정고점 인근이 18만 원대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자.
정고점 인근에서 물론 절반 정도 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이런 대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합병 자체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호재를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안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6만 8천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보안 관련주들이 사실 3분기에 실적이 대부분 좋지 못했는데 안랩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으로 또 투자자들에게 선물 같은 이 주가를 안겨다 줬었죠. 오늘도 보합권에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뭐 실적이나 전망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실적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고 이 종목은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 행정 정상망들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 장터가 1시간 동안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들 한 번 정도 관심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정치 테마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꺼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돈이 되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씨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도 또 뭐 소위 말하는 보수든 진보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항상 관심이 가장 없을 때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변동성을 버티기 좀 들고 급등을 한 다음에 급락을 했을 때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닥권에 돌아올리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미 선취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실제로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뉴스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흐름들이 더 긍정적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어쨌든 간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들, 선거 때 움직이는 구간들에 만약에 따라 들어가시면은 고통을 겪기 쉽습니다. 이 종목도 한때는 21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6만 원대인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누군가 물량을 가져가면서 딱 하방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천천히 돌아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다음 뉴스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어쨌든 간 총선은 내년 4월이고 그 전부터 뭔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한동훈 장관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같이 정치 테마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좀 진입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뉴스가 나와서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는 팔 궁리를 하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성향의 종목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도 받고 있으니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와 자료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준비하신 것이 또 있죠. 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 매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선별해가지고 장전에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샵 3772 문자로 제 이름 이영재 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등록이 됩니다. 제가 장전에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 종목들 참조하셔가지고 하루씩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매매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 제가 그 장전에 나가는 문자에는 목표가 손절가 다 써서 드리지만 매매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밑에 있는 옆에 있는 QR코드 이쪽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있는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PSK홀딩스 들어와 있고요. 31,45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도 주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삼성전자 SK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인 PSK홀딩스도 장중 6.3%의 강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을 기준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나름 주가를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또 오늘은 크게 내리네요. 아무래도 먼저 왔던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 구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이나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내려와서 지금 바닥권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조선주들도 괜찮았고 오늘 뭐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그만큼 반도체나 2차전지가 좀 쉬고 있는 구간들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도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저항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32,500원에서 33,000원 구간에서는 나는 저항을 받는다. 라고 딱 소위 말하는 쌍봉 그려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121선 밑에 있는 하방까지 깨진다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소위 말해서 많이 올라간 구간이고 지금 힘이 빠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21선 인근을 이탈하는지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으로 올라간다면 삼각 수렴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각 수렴 자리에서 상방을 돌파할 경우에 추가 상승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HBM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장비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21선 이탈을 보시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FST 들어와 있고요. 27,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이 포토마스크 관련된 업종, 이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었죠. 오늘 이 종목은 어제 대비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5% 내림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반등을 줬던 만큼 오늘 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지 아니면 주가 추세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온 걸까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포토마스크용 보호막 펠리클과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네.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재료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종목도 사실 변동성이 많이 큰 종목이고 많이 움직인 종목인 건 맞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왔지만 장기평선 돌파한 121선에서 241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꽤 많이 접힐 수 있습니다. 2만원대를 다시 하향 이탈해서 휩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딱 한 22,000원에서 21,000원까지 손절가 짧게 잡고 전고점 이후까지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그래도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단지 시장도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는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목표가 27,000원 손절 자리는 241선 이탈 보시고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보유의 관점으로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7만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 게임 쪽에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 주 초반에는 상승을 받아갔었는데 오늘은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6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NC소프트는 뭐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안 좋은 대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NC소프트의 실적 부진이 1년 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차트적인 흐름도 좀 부정적일까요? 저는 사실 게임주들을 지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종목들도 많이 있고 특히 지금은 완전히 여러분들 관심 밖에 벗어났지만 메타버스 섹터가 다시 한번 기술주 상승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임주가 NC소프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NC소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리니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1%의 고래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소프트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리니지가 워낙에 흥행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리니지 공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공장 모르시죠? 네.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그 PC방 하시는 사장님이 리니지 하는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장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게임 돌려가지고 아이템 하고 아이템 채집해가지고 떨구면 팔고 이런 것들 하고 공성전 하고 이런 공성전에서 옛날에 성을 하나 팔면 몇 억씩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몇 억이었어. 한 4억, 5억 그 정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유의 게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치가 있지 않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재밌거나 즐거운 캐주얼 게임보다는 돈 버는 게임 위주로 만드는 게 이제 한계, 엔지소프트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할 때 속도는 느리더라도 상승은 동반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그래도 화면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머리는 좀 들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정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저항이 나왔던 자리들 지금 구간이라면은 한 32만 원 정도 선이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자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고 한 32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지수나 게임주 반등과 함께 반등을 해준다면은 그때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다른 게임주들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2만 원 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제약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21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빈대 관련해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저점 기준으로는 100%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뭐 빈대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면치료 관련된 전자약도 개발이 아주 순항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슈 때문에 급반등을 보였던 만큼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가 그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아마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빈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대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빈대 관련된 뉴스를 제가 어제도 찾아봤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인천에서 좀 발견했다가 아니라 쪽방촌이나 고시촌이나 특히 어디서 많이 발생되냐 하면은 남대문 구제옷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옷에 빈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탁소들도 좀 난리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뉴스가 별로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점이고 특히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불리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스피커들이 뽑아내기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빈대가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대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면은 빈대 관련된 뉴스, 종목들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물론 최근에 의료 AI에 관련된 수면치료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주가를 견인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있죠. 보시면은 한번 강하게 튀었다가 그거를 거의 외봉으로 다 반납하고 한번 튀었다가 외봉으로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튀었다가 거의 외봉으로 반납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쭉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거의 걸리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81선 인근 장기평 때 2년 장기평 때에서 항상 걸립니다. 한 4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의 걸린 자리에서 걸리고 최근에 걸린 자리도 검은색 라인 보시면 딱 이 자리에서 걸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면은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정과 다르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빈대가 퍼지더라도 뉴스는 안 퍼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포모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일단은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게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힘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두가 들어와 있고요. 23,000원. 비중은 5%입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두입니다. 다만 요즘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세는 긍정적일까요? 실적 쇼크가 있으면서 IPO를 사기로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단기적인 약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반등은 개인적으로 급락에 의한 대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대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대반등 자리 한 3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3만 원대는 전에 개파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 갭이 나오기 때문에 갭 정도 메워주는 매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갭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줬던 자리고 현재 갭이 나왔을 때 크게 빠졌던 자리가 3만 원대 그리고 전에 첫 번째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시가가 3만 원 정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준가 3만 원 놓으시고 대반등 정도 보시고 나서 대반등 자리에서는 3만 원 인근이 되면 일단은 반은 챙겨놓고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리고 다만 반대로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바닥없이 빼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7,000 원으로는 꼭 잡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급락에 의한 대반등 현재 구간에 와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일단 17,000원 선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한이고요. 매수가 1,095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등락을 오갔던 서한입니다. 오늘 강보합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어떤 것들이 유효할까요? 저는 건설주들 지금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일단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던 재건 이슈들도 있겠지만 서한 같은 경우는 재건보다는 이제 내수 쪽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특히 제가 작년에 아마 서한 관련된 뉴스를 보고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이제 PF 사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힘들다 하고 했을 때 서한에서 이미 향후 5년치 일감은 다 확보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작적인 측면으로도 앞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화면 한번 보시면 이 회사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 뽑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에 그렇게 어렵던 코로나 때도 285억 영업이익을 뽑아놨던 회사고 2021년에 558억 그리고 2022년에 59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올해도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16.8%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PBR 0.25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좀 기계가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바닥을 잡고 지금은 조금씩 위로 21선 위를 올라타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고비는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구간이 되겠지만은 그 정도 구간만 한번 돌파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총선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분명히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 같은 공약들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건설주들 통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단은 보유의 관점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가 들어와 있고요. 78,400원, 30% 비중이다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전문가님과 이 종목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일단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전반적으로 퍼지고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이 종목 받아봤었죠. 예,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사법적인 리스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라는 종목이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또 지수가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수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기에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던지는 건 개인들이고 외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빈집털이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외인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일단 양호하고 악재들도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또 가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저점 라인이 한 지금 5만 원 정도 구간인데 거기를 한번 깼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한번 털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지수 상승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가져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보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이 종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마음은 졸이지 않을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 신규 접근은 오히려 네이버 쪽이 낫지 않은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지만 신규 접근은 안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저는 이 종목하고 비슷한 종목을 사실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가지고 놀았다가 많이 다 보내주고 나서 다시 또 예전에 매수했던 그 가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익을 나눠볼 겸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 바켓입니다. 사실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주들, 또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 건설 중장비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중장비 관련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났잖아요.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기 재건 사업에 투입이 된다. 투입이 되거나 혹은 투입이 된다는 기대감이 상승될 때 스토리를 짜기가 뭐가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중장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부터 부셔야 되거든요. 철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거는 포크레인이나 텐장비 같은 것들 들어가야 될 거고, 특히 두산바퀴 같은 경우는 소형 굴착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투호나 공수리 장비 같이 조금 작은 포크레인 같은 경우들도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포크레인,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가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텐장비 같이 큰 장비들이 들어가기 힘들 때 작은 장비들부터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기름 밀어낼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작은 장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특히 미국에서 지금 자체 농장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기구 관련돼서도 조그만 포크레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실적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재무제표가 컴퓨터가 좀 느려서 안 뜨네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화면만 보여주시면은 2020년에 3,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뽑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2021년에 5,900억이고요. 2022년에 1조가 넘어갔습니다. 영업이익 1조 넘어갔는데 현재 3분기까지 1조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 주가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2020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 거의 한 4배 정도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주가가 4배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갔다, 기대감을 많이 올라왔다가 이걸 다 깎아먹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바닥 잡고 단기적으로 쌍바닥 찍어준 다음에, 아까 검은색 라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항이 되면 큰 저항이 됩니다. 2년의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이평선보다 장기 이평선을 자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년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올라가면 일단 5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종가, 매수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는 일단 5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전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면은 전에 한번 눌림목을 줬던 이 구간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6만원. 6만원이면은 전에 돌파를 했던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자리 인근이기 때문에 6만원대를 2차 목표가로 드리지만은, 만약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이벤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자는 측면에서 두산 바켓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두산 바켓입니다. 오늘 종가가 여러분들의 매수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가 5만 원, 2차는 6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외 추가적인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까지 모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